말년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준비 단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고, 구설, 관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한번 크게 꾸꾸라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연고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호랑이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호랑이띠요. 네, 호랑이띠인 나이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신첨, 그리고 사주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25세예요. 이제 여자로 이제 사주를 갖고 있어도 이분들은 거의 기질이 거의 남자예요. 응? 그리고 또 촉도 만만치도 않고. 근데 25세 분들이 작년 정도에 내가 이제 변동 변수를 가졌고, 또 올해는 이 상반기에서는 조금은 주춤거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돌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변동 변수들 이제 갖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뭐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전공을 했던 부분에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새롭게 다른 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이런 변동 변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25세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는 조금 바꿈을 가질 때 조금은 신중을 해라. 올해 하반기 음력 7, 8월 이후에서는 내가 변동 변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25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뚝 박는다고 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가도 되고, 또 아니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사회생활에서 들어와서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또 한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는 조금 공부하는 자들은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조금 윗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직장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수는 조금 잔잔하게 조금 참고 가라. 그래서 변동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37세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정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가정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이 올수에서는 대운이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고, 한데 이분들이 초년 중년보다는 그래도 말년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준비 단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고, 또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누구를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내가 내 손에서 떠난 것들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돈, 금전적인 부분, 또 몸적인 부분, 구설, 관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분에서 내가 배신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범띠 해운년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조금 인간바람, 금전바람, 내가 배신, 부부의 이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가셔라. 또 49살 갑인생 분들이에요. 갑인생 분들 앞전 3년 세월 많이 힘들었고, 또 인간으로 치지 않으면 금전으로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잔잔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도 힘든 사람이지만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마음만큼은 천심이고, 또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봐서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지만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욕을 당해야 되고, 올수에서는 내가 조금은 잔잔하게 가고, 또 내년의 수를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직장의 문서도 뭐 바뀌는 문서도 들어오겠지만, 내가 새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온,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새롭게 바꿔가는 운도 들어온다. 또 61세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분명히 몸으로는 조심하고 가셔라. 몸에서 들어오는 병 쪽으로, 그동안에 들어왔던 병이라고 하더라도 올해에서는 내가 다시 발병을 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픈 데에는 우리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아픈 쪽은 아니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네 같은 이 사주팔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이렇게 잠재해 있을 때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엇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 뭐 잘게 가시는 분들은 아니거든. 그러면은 한번 힘이 들면은 한번 크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뭐 예술적인 감각 또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또 내가 윗자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내가 내 오너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이 몇 번의 굴곡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 몸 조심을 하고 가시고 또 내년의 수를 조금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범띠들이 이민년이라고 해서 막 내 해운년이라고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쪽이 더 좋다.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응? 그러니까 1대1로 상담을 하셔서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